이런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보시죠. 여자친구랑 같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이 좀 헷갈려요. 어디지? 길이 좀 헷갈려갖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깜빡이 켰습니다. 네, 다시. 깜빡이 소리 때문에 소리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나친 거 아니야? 어디지? 여기 깜빡이 켰어요. 예. 그런 것 같은데 할때 깜빡이 켰어요. 어떤 사고일까요? 사고라는 게 잘렸어요. 이거 보시면 알아요. 다시 보시죠. 실선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헷갈리는데? 자. 여기서 깜빡이. 깜빡이 키는 순간에 상대차가. 깜빡이 키는 순간.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은데 깜빡이 키는 순간에 이렇게 돼요. 블박차 좀 천천히 가니까 이 차가 이렇게 들어가려고요. 이럴 때는 이 차가 좀빵 해주면서 갔어야 되는데 사고 순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고란 상황 없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원본 영상은 차를 견인하면서 삭제됐대요. 그래서 보험사에 찍어간 영상 하나 남았대요. 이렇게요. 차에서 이렇게 찍어간 거예요. 요거 하나 남았대요. 이거는 이제 헷갈립니다. 왜냐면 차를 세워놓고 비상등 켜고 하기 때문에 째깍째깍 소리가 다 들리고요. 그래서 항상 전원을 끄고 SD카드 빼서 요새는 그 핸드폰에다 바로 할수 있죠? 핸드폰에 내 거에다 저장시켜놓고 이벤트 영상을 그렇게 하고서 주세요. 그냥 없어져요. 잘못하면. 그러면 요거를 좀 예쁘게 잘랐습니다. 요겁니다. 보시죠. 사고 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예. 깜빡이는 언제 켜냐면 상대차가 중앙선 넘을 때 켜요. 이때. 요거 직전에. 요때 째깍 소리가 들려요. 이때. 이때 째깍째깍 소리 들리고 상대는 그냥 와서 들이받습니다. 이번 사고. 양쪽 보험사에서 이런 건 60대 40이에요. 네, 뭐볼 것도 없어요. 블박차는 불법좌회전, 상대는 역주행해서 추월 아래에다 일어난 사고. 60대 40이랍니다. 그러면서 트럭의 보험사 직원이 전화 와서는 동승자 여자친구 옆에 여자친구 타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한테 진단서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아니 근데 가족도 아니신 분이 왜 동승하고 계셨나요? 아, 그 차에 안 탔으면 안 탔을 텐데, 왜 탔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아, 참나. 가족만 타나요? 친구는 타면 안 되나요? 매우 화가 나고 억울하답니다. 이 사고, 몇대 몇일까요? 과연 몇대 몇일까요? 8대 2, 7대 3, 6대 4. 보험사는 6대 4 얘기한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블박차도 깜빡이를 좀 미리 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상대차가 세게 밟아 나가려는 순간에 마침 그때 깜빡이가 동시켜집니다. 8대 2라는 의견이 26%. 70대 30이라는 의견이 38%. 60대 40이라는 의견이 36%. 저는 예전에는 저도 이럴 때 6대 4 의견을 냈었어요. 예전에. 한 7, 8년 전. 지금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8대 2냐, 7대 3이냐. 왜 그럴까요? 아주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같이 보시죠. 요거 외워두세요. 9.1다 43459. 이 대법원 판결. 사고 시각은 오전 10시경. 추월 금지선인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6m의 좁은 편도 1차로 도로, 왕복 2차로 도로죠? 여기랑 똑같아요. 제한속도 60. 왼쪽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요. 실선이 이어졌어요. 여기도 비슷해요. 여기 왼쪽에, 여기서요? 예. 요집 말고도 위로 올라가면 또 집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집이 많지 않으니까, 안 끊어준 것 같은데요.
비슷하죠. 대본 판결에 나오는 거래요. 왕복 2차로 낮 시간 중앙선 실선. 그런데 뒤차가 추월하지 말아야 되는데 앞차를 추월하다 일어난 사고예요. 그러려면은 앞에는 오토바이 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잘 살피면서 빵! 나 지나갈게. 알려주고. 그리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빵! 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빵도 안 하고 중앙선 집으면서 추월해 가려다가 지금은 똑같아요. 마침 오토바이가 왼쪽 마을로 가려고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다. 그런데 못 피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머리 다쳐서.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또 사이드미러 뒤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법 좌회전했다. 안전모도 안 썼고 뒤도 안 봤고. 그걸 합쳐서 30%로 봤어요. 그 70대 30이에요. 안전모 안쓴 것까지 합쳐서 70대 30이에요.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더니 대법원에서, 그거 틀리지 않다. 정당하다. 예, 정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모 안쓴 오토바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안전모 미착용까지 합쳐서 30이기 때문에 안전모를 10% 정도로 보죠. 그렇다고 그러면 8대 2도 볼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대본 판결에 비춰본다 그러면 이런 대본 판결은 멧돼지가 잘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멧돼지를 봤는데 그거 정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멧돼지 나오는 게 대본에는 멧돼지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러면 우연히 막 판례 이렇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8대2 볼수 있습니다. 이 대본 판결의 취지에 의한다면 7대 3이나 8대2 볼수 있어요. 앞차로선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 같으면 그럼 미리 깜빡이 켜고 맞은편에 차안올때 건너가면 돼요. 좌회전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죠. 이런 곳에서 여긴가 하고 들어갈 때는 맞은편에 차안 오더라도 내가 잠깐 느리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뒤에서 오는 차가 나를 추월해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앙선은 불법 좌회전이에요. 불법하려고 그러면 주변을 살펴야 돼요. 주변 살피는 거 뭡니까? 혹시 내 맞은편에 안 오죠? 내 뒤에서 오는 차가 있나 없나? 꺾기 전에 한번 더. 꺾기 전에. 과실 비율을 떠나서요. 이런 사고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서 큰 차고 오고 있었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